전라도는 운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라. 운봉 함양 두 얼음에 박씨 형제가 사는디. 그러지. 놀보는 형이요, 홍보는 아우였다. 욕심 많은 돌볼 않는 부모가 남긴 많은 재물 문전옥담 노비에다 소말까지 저지하고요 응보동생을 구박하네. 헌디 이제 보니 놀보란 놈 처음부터 부자였네 그리야. 흥부전의 첫 대목부터 놀부는 부자였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했기 때문이죠. 아우인 흥부를 두고 놀부 혼자 유산을 챙긴 것이 놀부가 욕심이 많아서였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흥부전 안에 있습니다. 형님 댁을 건너갔다가 몽둥이로 매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오니 흥부 마누라가 이 모양을 보더니 떴다 잘꺽 존재앉으며 아이고 이게 웬일이여 대사하는가 제사인 곡실은 누구냐 끼어서 일지 몹시 때렸을까 어떤 사람 팔자주와 장수로 태어나서 성령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잘 사는디 이내 신세고 지구요 이 지경이 웬일인고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바로 이 조상 제사 모시는 자손이 놀부입니다. 그것이 놀부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좀 더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사회 조선의 모습입니다. 아들과 딸들 중에선 아들이 우선이고 아들 중에 으뜸은 장자요 집안의 종손이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부장적인 전통이 조선시대 전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제감 제조 변수가 부모가 남긴 노비와 전답을 혼자 독차지하였다 하옵니다. 독차지해? 그러면 형제들은 어찌할꼬? 동생이 여럿이온데 모두 궁핍해 생활이 곤란한 지경이라 하옵니다. 변수의 성품이 더 의심스러운 것은 그의 지위가 이 품에 이르러 살기 어렵지 않은 처지이거늘 여전히 동생들의 노비와 전답을 나눠주지 않고 있사오니 그제 어찌 크지 않다고 하겠사옵니까? 마땅히 파면해야 옳은 줄 아옵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고 마땅히 법에 따라 똑같이 나눠주도록 하라. 달인군 이주의 일루 사원부에서 아랍니다. 아니, 8인군은 종친이거늘 사원부에서 무슨 일인가? 8인군 이주는 본디 성품이 간교해 집안에서도 염려스러운 일이 많았사옵니다. 그 어미가 살아있을 적 어미한테 불손했고 형제간에 외롭지 못하다는 얘기는 내 이미 알고 있는 터 그리 무슨 죄를 지었단 얘긴가? 이주의 어미가 생전에 노비와 토지를 세 아들에게 나눠주며 문서로 만들어 주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미의 상이 끝난 지 이미 여러 해거늘 재산을 독차지하고 있다 하옵니다. 아니, 이름 있는 종친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자가 하물며 부모가 문서로 남겼는데도 재산을 독차지하다니! 그가 비록 종친이기는 하오나 법대로 처리하심이 마땅한 줄 아래오. 제 어미의 명을 무시하고 나라법을 무시한 죄로다. 마땅히 어미 벌을 주고 법에 따라 똑같이 나눠주도록 하라. 중종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바로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은 재산 상속 시 본처의 소생인 경우 장남에서 혼인한 딸까지 모두 똑같이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안의 가계를 잇는 이에게는 5분의 1을 더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승중자라고 표기하고 있을 뿐 장남이나 아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조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에 아들들은 물론이고 딸들에게까지 모든 재산을 똑같이 나누도록 적혀 있다니 참 의외인데요. 정세진 씨, 네. 앞에 본 사건들 외에 이 법을 적용한 예가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상속, 분재 등의 단어를 검색해본 결과 중종 때까지만 해도 80여 건에 이릅니다. 그 외에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특별히 엄명을 내린 기록도 있는데요. 성종 21년 3월 8일의 기록에는 장자가 재산을 독차지하면 동생들이 소송을 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혹 다음 때에 이르러 증거될 문서를 찾아 소송할 수가 있으니 소송 기한을 정해놓으면 반드시 억울한 자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상속과 관련한 소송 기한을 정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자녀의 상속분은 똑같이 한다. 이것이 지난 90년에 개정된 민법 조항입니다. 그 전에는 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 장남은 2분의 1이 많고 또 결혼한 딸은 4분의 1만 주는 등 서로 차등을 두다가 그것을 똑같이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백 년 전 조선에서 지금과 똑같은 법이 적용되고 있었다니 참 의외인데 기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나눠줬는지 그 당시의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건 어떤 문서인가요? 아, 이 문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분재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당시에는 이렇게 재산 상속을 할 때 항상 문서를 썼었나요? 네, 통상적으로 예. 재산을 상속할 때는 부모가 줄 때는 부모가 자식들끼리 나눠줄 때는 자식들을 위해서 분재기가 반드시 작성되고 있습니다. 1452년 문종 2년 당시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었던 집안의 분재기다. 저희는 무슨 토지 논맨 뭐 얼마 예. 이렇게 토지가 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먼저 해주시죠. 조선 초기 예. 초기로 올라갈수록 그 재산적 가치에 있어서 네. 토지보다는 이 재산으로 취급된 노비가 더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네. 노비를 우선적으로 분재의 대상으로 삼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나열된 이 이름들이 노비들의 명단입니다. 노비는 명이라 그러지 않고 네. 입구자로 써서 구라고 표현해서 네. 7구씩 정확하게 나누어서 분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딸의 몫으로 어머니가 준 노비, 그다음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신기하네요. 부모님이 같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나 보죠? 네. 여기 어머니라고 써 있는 이것은 예. 어머니 그 쪽에서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이 문서를 보면은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 쪽에 그 재산이 더 많았다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여기 보니까는 다멸이, 분이, 뭐 금이 이렇게 성을 안 적고 이름만 적고 있는데요. 노비는 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안 적은 건가요? 노비는 기본적으로 양반 또는 평민들과 다른 점이 성이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노비들은 이름을 지을 때 네. 태어난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컨대 9월 달에 태어났으면 9월이 또는 예. 그 생긴 것이 좀 못생겼을 경우에 동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징을 예.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다묘리가 낳은 그 여자종 분이는 한 명은 딸의 몫으로 그리고 또 같은 다묘리가 낳은 노비 하나는 한 명은 또 아들의 몫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게 한 부모가 낳은 자식을 나눠놓는다는 건 좀 인정상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같이 좀 몰아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정확성, 그러니까 분재의 균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이런 소생을 나누어서 분재한 겁니다. 예.
그리고 맨 밑에 이 승중자의 몫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어떤 것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성중이란 말 자체는 예. 가계를 잇는다는 뜻이고 성중자란 가계를 잇는 그런 자식이란 뜻입니다. 네. 가계를 잇는 자식에 여기서는 더 추가로 재산을 나눠준다는 그런 네. 뜻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산 몫을 정해서 그 아들에게 분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호칭에서도 아들, 딸 구별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예. 장녀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게 예. 딸의 몫인가 보죠? 네. 예. 조선 초기일수록 네.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록하고 또 분재도 먼저 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장녀라면 저희가 아까는 딸의 목, 딸 하나, 아들 하나라고 봤는데 네. 어떻게 딸이 또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현재는 딸이 여럿이 있을 때 장녀,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여기서는 자식들로서 그러니까 일남일녀의 자식의 맞이로서 장자를 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는 아들에게는 장자가 네. 안 붙어있죠. 요즘 같으면 예. 장자라고 뒤에 아들한테 붙이겠죠. 네. 그런 점이 요즘하고 다른 조선 전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조선 전기의 재산 상속은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누어졌고 여자는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관리 유지하다가 다시 자식에게 상속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같이 나누었군요. 이렇게 결혼한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받고 그 재산권이 끝까지 여자에게 있었다면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지도 않았을 테고 또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남편 중심의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있어서 남편 또 자식들 중에서는 아들 그중에서도 특히 장남을 우선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종 또는 중종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가족들은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딸, 아들 구별 없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받는 게 자식들의 권리였다면 마땅히 자식들의 의무도 똑같이 나누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곳에서는 집안 남자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막 회의가 끝났나 봅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아주 경건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시던데요. 무슨 중요한 일인가요? 예, 중요하죠. 앞으로 4년 동안 제사 지낼 순서를 정했지요. 제사 순서요? 아, 제사는 당연히 장남이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뭘 따로 정하나요? 어허, 조상님 기제사의 명절이며 때마다 치른 제사가 몇 번인데 그걸 어찌 장남이 혼자 떠맡겠소? 똑같은 자식인데 다 함께 돌아가며 지내야 공평한 게지. 안 그렇소? 그렇다면 어떻게요? 정이 궁금하시면 직접 읽어보시구려. 이 가문은 모두 4남 6녀였는데요. 병진년부터 4년간 10남매가 나란히 돌아가며 제사를 지낼 순서를 정해놓았습니다. 출생 순서로는 셋째면서 종가인 장남의 경우 병진년에 아버지의 기제사와 설날 때 조부모 제사, 다음엔 추석 때 선조들의 묘에서 지낼 제사 등 4년간 모두 7번을 맡았고요. 가장 연장자인 큰사위 임생원은 병진년에 조부모의 기제사, 한식날 제사 등 역시 똑같이 7번의 제사를 맡았습니다. 나머지 아들과 사위 역시 7번에서 8번의 제사를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7번, 9번째 사위인 이 권진사는 8번이라오.
이렇게 10남매가 나란히 나누니 한 사람이 한 해에 두 번 정도만 제사를 맡아도 되지 않소? 근데 이걸 장남 혼자 맡아보 1년 내내 제사 지내다가 해넘기겠소? 참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사위가 제사 지내는 데는 무슨 문제가 없나요? 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이 집 딸인 처가 지내는 거죠. 재산도 똑같이 주시는데 조상님께 대한 의무 역시 똑같이 해야죠. 그렇긴 하지만 딸은 일단 결혼을 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가 처가에 와 홀례를 올리고 자식들을 낳아 장성할 때까지 처가에서 지냈는데 이 결혼한 딸이 왜 출가 외인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갔다고요? 우리 말에 결혼한다는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남자는 장가 간다 그러고 여자는 시집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가 장가를 가죠. 장가는 처가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살다가 5년, 10년, 20년 살다가 이제 처자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면은 여자는 시집 가는 것이 되죠. 그것을 이 남귀 여가 혼속이라 이렇게 하는데, 기록상으로는 고구려 시대부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 그때부터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행해진 그 이제 혼인 풍속인데, 기록으로 나타난 거 보면은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처가살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고대로 올라갈수록 길었을 것이고, 조선 초만 하더라도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또는 지방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이 클 때까지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시대가 내려올수록 처가에서 머무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또 이제 19세기쯤 되면은 한 3, 4년 이렇게 짧아집니다. 당장 사회인 나부터도 여기 처가에서 지내고 있지 않소? 근데 뉘신지 모르지만 요즘 풍습을 너무 모르시는구려. 자, 서두르시게. 예. 이상을 정리를 해보면 조선 중기까지도 제사는 물론이고 제사도 딸아들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혼례를 가서 생활을 함으로써 딸이 출가 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한 딸이 친정에서 제사를 모셨다. 또 남자가 장가를 가서 처가에서 살았다. 정말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가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정세준 씨, 네. 실록에 생활 풍속과 관련해서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네, 먼저 세종 12년 6월 1일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니 사위가 장인 보기를 친어버이처럼 하고 장인도 사위 보기를 친아들처럼 여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성종 2년 5월 20일에는 우리나라 풍습은 이종 형제, 즉 이모의 아들, 딸과는 한 집에서 자라서 서로 형제라 부르고 또 위아래로는 숙질이라 부르며 할아버지, 손자라 칭하니 같은 성을 가진 친족과 그 은혜가 다름없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사위는 물론이고 이 손자들까지도 친가 외가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식구처럼 사는 셈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들 선호 사상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집안의 대가 끊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당시에 딸, 아들 구별 없이 재산을 나누어 받고 또 제사 역시 나누어 모셨다고는 하지만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결국 아들이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조선 초기 때 사람들은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제가 와 있는 이곳 강릉 오죽헌에 있습니다. 오죽헌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성이자 어머니상으로 추앙받고 있는 신사임당과 대학자 이율곡 선생입니다. 신사임당이 율곡 선생을 낳은 몽룡실입니다. 율곡 선생은 6살이 될 때까지 이곳 오죽헌에서 성장합니다. 우리 오죽헌은 율곡 선생님의 애가 돼 그래서
근데 신사임당의 친정집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 지으신 분은 단종 때 병조 참판을 역임한 최치원 선생님이 처음 지으셨고 그의 아들 최응현공이 상속을 받았다가 그의 딸 최씨 부인에게 다시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최씨 부인은 또 이씨 부인에게 그의 딸에게 또 물려줬고 또 이씨 부인도 딸만 다섯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딸에게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딸에게 상속된 것이 좀 특이합니다. 사임당의 외할머니 최씨 부인이 유산을 상속받아 무남 동료인 이씨 부인에게 물려주게 되고 이씨 부인은 결혼 후에도 강릉에서 생활하면서 사임당을 비롯해 딸 다섯을 낳아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남 동료였던 사임당의 어머니와 이 사임당의 그 자매까지 포함하면 2대에 걸쳐서 딸만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2대에 걸쳐서 아들이 없었는데 대가 끊겼다는 얘기가 될까요? 딸만 다섯을 두고 양자를 들이지 않았던 사임당의 부모 신명하와 이씨 부인의 묘는 강릉 오죽헌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씨 부인의 묘죠? 예, 이게 바로 사임당의 어머니 용인 이씨 부인의 묘소입니다. 지금은 낡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과거에는 여기에 남편을 먼저 여의고 아들 또한 없구나 이런 뜻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집안 누가 장사를 지내고 이 묘를 돌봐왔던 것일까요? 바로 이 오래된 문서 속에 그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사임당의 어머니인 이씨 부인의 분재기입니다. 이씨 부인이 다섯 딸에게 170여 명의 노비를 나눠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글의 뒷부분에 바로 제사에 대한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조, 집안에 제사를 모시고 대를 잇는 승중자에게 주어졌던 봉사조로 서울의 기와집과 노비 전답을 외손자 현용에게 준다. 또 다른 외손자 우농에게는 묘소를 보살핀다는 조건으로 오죽헌과 노비 전답을 준다. 여기서 묘관리를 맡은 우농은 외손자 권척윤이고 집안 제사와 외할머니의 대를 잇게 된 외손자 현용, 그는 다름 아닌 이율곡 선생의 어린 시절 이름입니다. 조선 전기의 가족 제도를 보면은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아들, 딸이 구분이 없습니다. 또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은의도 하나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은의에 차별이 없는 아들, 딸 간에는 자연히 부모의 제사도 똑같이 나누어서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율곡의 외조모인 이씨 부인은 남편과 딸인 사임당을 먼저 보내고 90세까지 이곳 오죽헌을 지키며 여생을 보냅니다. 이씨 부인이 특별히 사랑했던 손자 율곡 선생. 그는 혼자 된 고령의 외할머니에게 효성을 다합니다. 선조 원년 이조 좌랑으로 임명됐을 때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에 벼슬을 내놓고 강릉에 내려와서 병간호를 다했으며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생전의 당부대로 오죽헌에 와서 외할머니의 상례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씨 부인과 신명화 선생의 묘는 생전의 유언대로 또 다른 외손인 권척윤의 후손들에 의해서 무려 400여 년 동안 관리되고 모셔져 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조선의 유학자 이율곡 선생이 외가에 대를 잇고 제사를 모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당시의 가족관계, 딸, 아들 구분 없이 제사를 모셨고 또 어린 시절부터 친가 외가 구분 없이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당연한 도리였던 것입니다. 아, 그거야 인지상정인데 유인촌 씨. 아이, 흥보전 할 거요, 말 거요? 안 하면 나 갈라요, 그냥 먼저.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지금 흥부놀부 얘기 나올 때가 아니니까요. 이런 시대에 이 놀부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랜 전통으로 알고 있었던 아들 선호 사상, 또 장남이 우선인 가족 관계는 이렇듯 조선시대 중반까지는 일반적인 관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개국할 때는 이 성리학, 좀 더 명확하게는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제도의 근본도 주자가래였습니다. 그 핵심은 종법제도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로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도 딸이나 외손자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니.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진 지 300여 년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었던 것일까요? 일찍이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은 당시 혼례 풍속을 이렇게 비판했다.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를 드니 부인이 지아비를 어려워하지 않고 집안의 법도가 서지 않으니 낙후된 풍속이다. 바로 이런 조선 전기의 혼례와 제사 풍속은 고려 때까지 행해졌던 오래된 관습이었다. 그러나 양이 음을 쫓아가는 혼인 풍속과 종법의 정착을 막는 제사 관습을 고치는 것은 조선 왕조에게 중요한 과제였다. 조선 왕실은 먼저 혼인 제도를 친형례로 바꾸고자 했다. 친형례란 남자가 신부를 맞아들여 혼례를 치르고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교적인 제도 정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임금이 세종이었다. 세종은 새 혼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왕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 세종 17년 숙신 옹주의 혼인을 신랑 윤평의 집에서 거행하니 실록은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친형례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혼례 관습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마땅히 음이 양을 쫓는 친형례가 아름답기는 하오나 세종조에 왕실이 모범을 보인 이래에도 지금껏 호응이 없사옵니다. 사대부들조차 오랜 관습에 젖어 따르지 않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오. 친형례를 권장한 지가 벌써 100년이 흘렀거늘 아직도 따르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지 않겠사옵니까?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아무래도 우리의 인정이나 풍속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인륜의 근본인 혼인의 예의를 정하지 않고 어찌 군신의 예의가 바로 서길 바라겠소. 세종대의 예의를 쫓아 마땅히 그대들부터 따름이 오를 것이오. 결국 명종 때엔 반친형례라는 절충안이 장려된다. 관습대로 혼례는 여자 집에서 치르되 처가에 머무는 기간을 6개월에서 3일로 대폭 줄인다는 것이었다. 저도 그 30여 년 전 결혼했을 때 저희 남편이 결혼 후 바로 저희 집에 와서 사흘을 머물고 그리고 시가로 갔습니다. 오늘날은 이 대개 하루를 처갓집에서 머물고 남자집으로 모든 살림을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혼속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가족 제도는 고려 시대까지 계속되어 온 관습이었던 거군요. 그렇다면 혼례를 비롯한 이런 관습이 유교적인 생활 양식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차이는 있지만 이 전체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17세기 후반 들어서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300여 년이란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하다가 17세기 후반 들어서야 비로소 자리를 잡았던 거죠. 이렇게 조정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이 긴 시간이 걸렸는데 정말 이 관습이나 풍습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사를 모신다거나 또 혼례를 올린다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이런 풍습이나 관습이 그 조정의 노력으로 그 변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시 조선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17세기 후반은 혼례뿐만 아니라 가족 제도 전체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개국 후 200년간 평화를 누려왔던 조선은 1592년 임진왜란을 겪는다. 그리고 7년간 계속된 왜란의 폐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인조 반정, 병자 호란 등을 연이어 겪게 된다. 40여 년 사이
사회적인 격변을 겪은 조선 사회는 위기감에 빠진다. 난리를 겪으면서 사회가 아주 극도로 혼란해지고 믿을 사람이 없어지고 이래서 결국은 국가보다는 저 혈연 공동체를 이제 강화해서 거기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혈연을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남자 중심 큰아들 중심 이런 거로 내려가면서 굳어지면서 강화하는 게 소위 17세기 그 전후로 한 그 사회 혼란을 이제 극복하는 하나의 삶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17세기를 거치면서인데요. 거기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한 가지는 전쟁으로 크게 무너진 사회 기강을 성약 윤리 규범에 따라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작용을 했고요. 보다 중요하게는 인조 반정 때 그 왕실의 어른에 대한 그러한 윤리 규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사대 이 모두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입각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강조가 되고 가족 제도의 변화는 상속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이 분재기에서 딸의 상속 재산은 아들의 3분의 1로 줄어 있고 부모는 그 이후로 봉양과 제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렇듯 차별 상속의 이유 중 하나가 제사였다. 결혼과 동시에 딸이 시가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제사에서 제외되었고 제사 방식 또한 달라져 점차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착되게 된다. 이것은 사당을 모시는 장자 중심으로 제사와 상속이 이루어지며 종법 제도가 자리 잡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부장제를 이제 실제적으로 강화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교육적인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현 그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통일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통일을 하는데 조상 숭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상 숭배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사대봉사를 강조하고 사대봉사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자연히 이제 딸은 이제 제외가 되고 그러고서 이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중선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승중선이라는 거는 이제 큰아들 큰아들로 내려가는 장자로 이어지는 건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제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장자로 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가족이 안정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 제도가 변한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혼례 방식이 변하면서 이 결혼 초부터 남편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결혼과 동시에 출가 외인이 된 딸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고 또 가부장제 확립을 위해서 장자에게 무게를 실어주게 됐습니다. 17세기 후반에 두드러지게 변화된 조선의 가족 제도는 족보를 시대적으로 나누어 비교해봄으로써 그 내용의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15세기 성종 때 발간이 된 안동 관씨 가문의 족보인 성화부입니다. 현재까지로는 가장 오래된 족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17세기 이전에는 족보라는 것은 극소수의 명문가에서만 발행이 됐는데요. 17세기 이후에 들어서 대대적인 발간 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한번 서로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권 씨의 직계뿐만 아니고 그 외손들이 망라되어 있고 그 외손 계열이 안동권 씨와 똑같이 기재되는 것이 특징이고 네. 그 다음으로는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족보입니다. 이렇게 외손들도 여러 대에 걸쳐 적은 결과 성화부에 기재된 인물 총 9천여 명 중 정작 안동권 씨는 채 10분의 1이 되지 않았다. 또한 성화부의 발간 자체도 한시집 동문선으로 유명한 서거정 등 외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의 족보에는 먼저 자녀들의 기재 순서가 달라진다.
장남을 비롯해 아들들을 먼저 기재하고 딸은 사위의 이름만 기록돼 있을 뿐 그 밑에 기재돼 있던 외손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결국 이 두 족보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계와 모계가 동등하게 여겨졌던 조선 전기와는 달리 후기에는 아버지적 혈통만이 강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종법 제도가 확립되면서 가족 제도는 아버지의 가계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놀부라는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이 잘 사는 형과 못 사는 아우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18세기에는 판소리로 불려졌고 그것이 다시 소설로 전해지며 점점 풍자와 해학이 가득한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상 제사를 모시는 장남 역의 놀부는 언제나 처음부터 부자로 등장을 합니다. 흥보내외가 8월 추석은 다가오고 그렇지. 먹을 것이 없으니 박세통을 내다 놓고 먼저뻥을 한번 다 보는 뒤 세리롱 세리곤 당구 주소 마루라가 여보 영감 여기 멋이라고 써져 있어. 흥보가 살펴보니 박흥보 개떡이 아 이거 날도로 열어보라는 말 아니라고요? 흥보가 한 개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돈한 꾸미를 들고 하면 주워주고 노는디. 아르시구 나 철시구야. 돈 봐라 돈 봐라.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땡산군나 술래 파티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절시고 절시고 지와자 주문 내어버리시구나 절시구야. 이 흥보와 놀부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로 인해 한순간의 처지가 뒤바뀌지만 그것은 소설이었기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실제 현실에선 시간이 갈수록 장남의 역할이 더욱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문중이 탄생하고 집안의 종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아버지에서 고조부까지 4대인의 조상을 사당에서 모시는 기제사가 정착된다. 더 나아가 5대 이상인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조직이 생기니 이것이 곧 문중이다. 조상의 묘를 보존하고 부계 친족 간의 친목을 위해 조직된 문중. 그 중심은 적자의 혈통을 이어온 종손이었다. 또한 문중은 생활상에서도 변화를 불러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농업을 이제 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토지를 재산을 이제 물려받으면 결국 이제 그 물려받은 사람들이 같은 토지에서 경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은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중의 발달이 즉 이제 그 동성 마을이라고도 하고 동족 마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마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동족 마을 그리고 체계적으로는 문중 체계 그거의 이제 기본적인 정신은 제사. 제사는 자기네 동족의 단결과 협력을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리 체계도 그렇게 쓰고 사회 질서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선조 후기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유교의 이념적인 게 거진 확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 사회라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저 일제 시대까지 쭉 이제 연결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놀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통해서 조선의 가족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 전통이라고 여겨왔던 가족 제도가 실은 오랜 역사 중에서 300년 남짓한 것임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가족 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관습도 그 시대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것이 그 자체가 꼭 지켜야 할 전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의 가족 제도도 그래서 하나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던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돌아본다는 것, 그래서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TV 조선 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